안녕하세요. 사골육수처럼 뽀얀 황태 묵고 끓여볼게요. 황태 보시면 가시 있잖아요. 이렇게 가시 있으면 먹을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. 어르신들이나 애들. 물에 담궈 살짝만 짜줄 거예요. 살짝만 짜주세요. 이렇게 큰 거는 가위로 잘라주면 되세요. 손으로 살짝만 잡으면 가시 있는지 알 수 있어요. 손바닥이 좀 따끔따끔 하거든요. 물에 적신 거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이렇게 큰 거는 손으로 찢으면 잘 찢어져요. 무는 3등분으로 잘라 네모나게 썰면 아담한 게 딱 좋은 것 같아요. 반으로 잘라서 네모나게 썰면 사이즈가 좀 커요. 먹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냄비에 썰어놓은 무, 손질한 황태 다 넣어주세요. 불 세기는 중불로 해주세요. 들기름 두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들기름 없어서 참기름 넣어 볶아도 괜찮아요. 다만 국물 색이 하얀색으로 나오진 않아요.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. 3분 정도 볶아준 다음 자작할 정도의 물 넣어주세요. 반컵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무가 한 70% 정도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. 이렇게 뽀얀 국물 나오죠? 처음이라서 색이 좀 연해요. 좀더 끓여주세요. 무에서 단맛이 나와서 더 맛있어요. 색이 뽀얗니 더 진해진 게 보이시죠? 이쯤에서 다진 마늘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좀 볶아주세요. 부르신 다음에 넉넉하게 물 넣어주세요. 그냥 생수 넣으시면 되세요. 그리고 뚜껑 덮고 끓여주세요. 보글보글 할 때까지. 끓을 동안 대파 하나, 고추 두개 썰어주세요. 그냥 어슷하게 썰어주면 되세요. 저는 살짝 끝맛이 매콤한 게 좋아서 청양고추 넣어줬어요. 매운 거못 드시거나 순한 맛 좋아하면 그냥 풋고추 썰어 넣어주세요. 보글보글 끓으면 소금으로 간 맞춰주세요. 맛소금은 안 드시고요. 굵은 소금 넣어도 맛있어요. 썰어 놓은 대파, 고추 넣어주고 2소금 정도 끓여주세요. 대파랑 고추가 익어야 되세요. 고추에서 살짝 매콤한 맛이 우려나와야 맛있어요. 숙취해소에도 탁월하고 밥 말아 먹기에도 딱 좋은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